fucking 휘자. 잘라 갈게요, 제가. 와우. 영어. 야오. 서비스인가 보네. 어, 마약 옥수수. 마약 옥수수. 알피야, 네? 맨 위에 조명 좀 꺼봐봐. 먹방 할 때는 맨 위에 조명. 아예 그냥 저거. 얘네 싹 다 꺼라고. 어. 테두리 조명 냅두고. 테두리 조명 냅두고. 와우. 자, 오늘 해볼 먹방은 휘짜 먹방입니다. 오랜만에 휘짜를 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제가 시키려고 했던 피자 브랜드는, 내가 왜 갑자기 휘짜를 먹냐면 엊그저께 랄프랑 같이 방종하고 나서 사이좋게 나눠 먹었어요. 휘짜를 하나 시켜갖고. 근데 그 휘짜 이름이 류길상 휘짜였어요. 류길상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류길상 휘짜를 시키려고 그랬는데 10시 20분에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닫았는데, 그래서 그냥 동네에서 뭐 어디 뭐 괜찮은 휘짜집 없나 보니까 좋아하는 집들은 죄다 닫았거나 뭐 저거예요. 예, 그 품절. 예, 품절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어디다 시켰냐면은 토핑업. 토핑업이라는 휘짜예요. 토핑업. 예. 토핑업 휘짜. 아. 왕자님 맛있게 드셔요, 희기. 예, 일단은 요거. 예. 일하면서 고용 방송 보고 있는데 같이 일하는 여직원이 저 징그러운 대머리 돼지는 누구냐는데 창피해서 형. 내 다음 조현병. 내 다음 조현병. 바로 조현병 취급해줄게. 아니야, 근데 아는 애야. 버팔로 윙. Fucking 버팔로 윙. 뼈 다 뺐어요. Holy fucking shit. 아이, 맛있다! 오 마이 갓. 집에 그거 있으면 좋겠다. 피자 뜨는 그 피자 주걱. 피자 칼은, 피자 칼은 있어요. 그거 좀 줘. 피자 칼. 피자 칼. 피자 칼 줘 봐봐. 집에 피자 칼 있어, 우리 집에? 예, 샀어요. 오. 굿. 앞으로 휘짜 먹을 때 휘짜 뜨는 그 주걱을 사. 아, 개맛있겠다. 이거 뭐야? 메뉴 이름은 솔직히 크게 기대는 안 해. 왜냐면은 처음 들어본 브랜드라서. 라이브는 안 먹어. 키우 키우. 근데 요즘 웬만하면은 휘짜집은 다 맛있어요. 그죠? 나는 휘짜집이 저 평점이 4.5, 4.9 이하로 떨어진 집은 막.
3415 안 먹히는 거 아니었어? 36살 먹고 최대 고민 중. 개무시하고 먹어야지. 설레. 물음표. 비비마 지금이야. 이거 지금 저만 내 걸린 건가요? 화면이 멈춤. 응, 라이크 좋아.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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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바로 풀어줄게. 야무지게 흡입해줘. 지금 주말은 보는 중.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형 빨리 먹어.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 스틱이에요. 맞아? 어휴 애저야. 아 뭐가 이 스틱이라는 거야 랄프야. 식사 신호가 이 스틱이라고요. 그걸 자를 때냐고 지발 형. 주마등 오행 인생 최대 위기. 바로 흡입했어야지 비읍 이응 시온. 이제 곧 억지 타임 온다. 키우 키우 키우. 아니 먹지 말라 했지 누가 뇌절하라 했냐. 왜 몸은 안 움직여. 키우 키우 키우. 아니 지금 이거 저만 화면 멈춘 거냐고요. 우. 풀렸을 때 어농 아가리에 쑤셔 넣었어야지 벽신 형님아. 콘텀 잭스. 다음에 누가 풀어주면 피자 말아서 바로 한입 뜯어. 이거 완전 고기광이로 스톱워치 켰구만. 움직이라고 병진 떼기야. 이런 비행신. 슬슬 바라봐오죠. 응안 먹혀 키키우 날코야 치워라. 뽀뽀. 팔레려 간다 올려라. 코트님 로위킥 마려워요. 움직여주세요. 오빠 틀린 거 같아. 먹고 24시간 기억기억. 선체로 뒤졌노. 장갑 낀 손으로 피자 잡고 있네. 물방개대가 이려나. 누가 어브 스타워치 눌렀냐. 개자식아. 랄프야 퉁뱅이 한데 올려봐. 그래도 안 움직일 것 같은데. 좋아 구업주의. 내가 미쳤지. 1414 터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절대 안 터지죠? 오케이야 풀림.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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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큰 안 터져 포기네. 와 존나 맛있네.
우리 랄프 만나게 먹어요. 랄프야 이때다 면상에 방구 갈겨라. 아이고 라이브쇼 막혔네. 랄프 해줘. 랄프가 바로 쑤셔넣을 피자 뺏어간노 키우. 아이고 참견아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라프님 다 드세요. 한 개 더 있어요. 랄프가 와서 먹방하자 키키키키우. 잠깐만요. 로진이 뭐라 하셨는데? 아, 저 다 먹으라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예. 그대로 의자 옆으로 밀고 랄프가 와서 먹어. 와, 슬슬 흑화할 때 됐는데? 아, 정말 맛있다. 근데 코트 형 다이어트 한다고 하지 않음. 저거 괴롭히다. 랄프야 입구녕에 쑤셔 넣어줘라. 그럼 움직일걸? 랄프 감없이 앵글 밖에서 먹노. 슬슬 표정 썩는다 키키키키키키. 뭐 오세요? 랄프가 먹방하고 태훈이는 조명 좀 키며 세팅해라. 왕자님 표정이 점점 썩탕되는 건 저만 느끼나요? 1 스택 더 남았죠? 슬슬 열받죠? 표정 굳어지죠? 키우키우. 아침 떨어지는 거 봐.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젓가쏨 1014개는 랄프님 거예요. 감사합니다. 버터 베타 베타 알파 카파 델타 입실론 감마 알파 로우 이오타 시그마 입실론 카파 카파 이오타 알파 뉴 이오타 감마 알파 시그마 알파 로우 알파 뮤 시그마 입실론 카파 카파 이오타 뉴 이오타 알파 뉴 이오타 알파 감마 오미크론 감마 로우 오미크론 감마. 랄프야 손에 피자 칼 빼서라. 너 죽는다. 와. 목 뒤에 비맥이랑 턱 밑에 삼겹살은 먹는 거 이응지읒할게요. 추직이네. 응? 랄프야 앞에 돼지 조각상 의자 밀어버리고 의자 가져와서 랄프 먹방 기억 기억. 뭔가 기분만 풀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은 36살의 땡깡을 보고 계십니다. 은행 점검 때문에 좀만 참으세요. 막중하는 거 아니야? 키우 키우 키우. 5분 전 표정은 괜찮았는데 지금 표정 찐댄이다. 랄프님 왕자님 침 좀 닦아줘요. 진시발 자식아. 랄프야 피자 그거까지 먹고 닭날개 다 새겨 먹자. 미안해요. 은행 시간을 못 보고 써버렸네요. 30분만 버텨줘요. 이런 비영신. 이기광 계속 거라. 고기광이 간다. 랄프가 많이 좋아졌네. 키키키키. 뭐? 겁나 맛있네. 비비마 한 번만 도와달라고? 뭐라고? 안 들려. 와. 야라이 개새끼야. 없었어. 신 색깔 노란색 신하냐. 이런 비행신. 침 묻혀서 랄프 못 먹게 설계하네. 역시 꿀꿀이. 형 입에서 아, 왜 염산이 나오노. 그래도 시청자가 즐거워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아 로즈님 덕분에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 입에서 왜 하얀 게 나와 지렴 걸렸죠?
곧 이른 족발바라. 이런 비행신. 코퍼의 지렸다. 이런 비행신. 왜 나에 대한 기준만 이렇게 엄격한 건데? 그래도 풍 달달하죠? 30분만 더 버텨줘요. 이게 87년생? 뭐야? 좀 놀래라. 형 진짜 미안한데 너무 더러워서 얼굴을 못 쳐다보겠어. 이런 비행신. 존심 부리지 말고 할래려 키키키키은. 그대로 이사간만 버티자. 와씨 굳었네. 굳었어. 야, 랄프야, 그냥 손족발도 잘라버려라. 시간이 진짜 안 가네요. 29분 남았습니다. 화이팅. 존나 맛있네. 소마음 씨발 선택 잘못 잡았다. 손님 확실하네. 이제 물이 새 놓으시. 물 새는 게 잘 안 보이니까 좀 흘러 흘러. 그렇지. 각도를 이렇게 그대로 관제 탑 추면 완전 복붙하다 감스트. 랄프가 불다 죽방 맞겠다. 키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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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프 존나 웃기네. 감 존노. 피자가 몇 조각 안 남았네요. 예. 네. 슬슬 팔에 피 한 통하죠. 슬슬 몸 떨리죠. 랄프 혼자서 피자 다 먹으면 1000개 드림. 네? 8개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이거 라진데. 그럼 버리상 버려도 인정해드림.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기 비만 하나 입에 박아주라. 나이스. 점검 끝나고 1000개 바로 쏴드림. 아니 근데 눈 감는 거 본 사람 있음? 눈 안 감는 거 개신기하네. 살쪄서 눈 감는 거 안 보이는 거임. 코트 가져가는 건
이거에 반대. 진텐 잠깐 할까? 지금부터 별풍 다 랄프 줘라. 랄프가 방송 살리네. 방송 멈추고 뭐하노 쌍시옷비우. 키우키우키우키우 인중에 피자 좀 발라줘라고. 개시발 돼지 똥꼬집면. 이게 뭐노? 인중에 핫소스 바르면 300개. 슬슬 발 아파오죠? 똥똥 다시 해줘. 턱살이 몇 개나 접히는겨? 되네 이거. 코트 이따 방종하고 랄프한테 뭐라고 좀 해야겠다. 슬슬 표정 변하노.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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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알고 치리노? 뭐? 빗자를 먹고 싶다? 기네스북 도전하냐고. 키키키키키. 36살 태훈이 기다려. 훈련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이제 들어왔는데 형들 왜 이러고 있어요? 떨지마 참어. 칭질질 뭔데 유유. 도움 필요하면 눈이라도 깜빡여. 아우 더러운 새끼.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랄프님 윙 다 먹어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버퍼로잉. 시발 썸네일 보고 들어왔는데 똑같길래 소름 돋았네. 이런 비행신. 얘들아 돼지 잡는 날이다. 스택이야. 아, 배부르다. 랄프야 오른손이 허전해 보인다. 담배 한 개비만 꽂아주면 안 되냐?
근데 이 새끼 채팅 보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검은 눈동자 안 움직이네. 움직일 타이밍 놓쳐서 된 코트면 개추. 조졌다 유튜브 나온 거 같으니 때려치자. 스파게티 먹을 때는 필요하지. 야 키우키우 돼지야 지금 침 닦으면 잇몸 맑게 날뛰어 맛있게 먹어. 이도류 소녀가 불릴 생각을 안 하네. 이제 점점 힘든가 봐. 손이 막 움직여 키우키우키우키우키우. 감스트 몸속에 이기광이 들어가면 코트가 되는 거였구나. 이제 슬슬 몸이 부르르 떨리죠? 향연답게 쳐먹어. 좋아. 와씨 물나온 거봐. 이야 안반수 지리네. 윤태훈 군은 휘자 잭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슉슉슉슉 노라르방이노 기윽기윽기윽. 야라이 개새끼야. 인사이더 보고 있는데 이분이 이태광인가요? 왜 화면 멈춰있는 거임? 가만히 보니까 턱 밑에 독이 한가득이네. 이 새끼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이고 뭐라 할지 몰라서 오기로 버티는 중. 시발 은엄폐하면서 먹이 기다리는 독두꺼비 같이 생겼네. 내 밥친구 용태용이 못 먹으니까 나도 못 먹겠잖아. 야라이 개새끼야. 일하다 왔는데 이 형 왜 혼자 마임하고 있음? 누가 형 입에다 컴샷했나 애 그러네. 슬슬 움직일 타이밍 잡고 있는데. 어우 재미없어. 읽어봐 쫄리는 코트면 개추. 아 그거에 티셔츠까지 흐름나. 집에 바람이 부는 뭐 계속 흔들리는데. 코트에 아직까지 사람들 믿는 중. 휴방 빌드 고소아이 처지기네. 인중에 한 핫소스 화장이 번진 거 같은데 핫소스 화장 고쳐주면 300개. 야 애들아 이 새끼 자는 거냐?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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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우. 코퍼에 풀리면서 잠자는 거 같은데 침에다가 밥 비벼 먹으면 개추. 이크 에크 이크 에크. 형 왜 그래요? 뇌경색 걸려서 침 질질 흘리는 사람 같아요. 나루토가 소환해 주기만 기다리는 가마분타. 좋다. Come shot in mouth. 오른손 등에 종이컵에 물 채우고 1분 버티면 300개. 이상한 BJ 용대용. 이런 비행신. 장갑 낀 손 모양 뭐야 뱀이군. 빗자 칼 든 손가락 엄지 검지 신천지. 윤태훈의 개디 뷰티. 정답. 돼지나무 수에. 무거운데? 되나 이게? 59, 58, 57, 56, 랄프야, 55, 오늘 조퇴해라. 너 54, 53, 52, 51,
50, 49, 48, 47, 46, 45, 44, 43, 42, 41, 40, 39, 38, 39, 36, 35, 34, 33, 32. 오케이. 저 위에 시계 보이시죠? 여기. 예. 요거 16분 되면 끝내겠습니다. 자, 30초 남았습니다. 오, 뭐 물이 흔들리네. 와, 이거 책상에 쏟으면은 어떻게 마무리 지어야 할지 고민 중인 닥터 콜트레인지 개추 시오. 자, 12초. 5초. 4 3 2 1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거 미션 없나요? 이거 할게요. 이거 할게요. 누가 스타트 버튼 눌렀노? 무궁화 훈이 피었습 니? 다? 넌 천재다 태훈아. 안경 가운데 자물쇠 재우면 300개. 파킨슨병 중증 치매 어르신. 와, 자물쇠까지 하면 무겁을 텐데. 30 포기에 그냥 한대려 고집도만 부려 키키읏. 감자 똑 닮았네. 형야 입에서 뭐 흘러. 후회하면 오른손 부들부들 떨어봐. 혹여나 내일 휴방하면 진짜 임. 인중에 핫소스 핥으면 500개. 멋있어요 코트님, 존경합니다. 고형 미안하, 지금까지 돈 쉽게 버는 줄 알았어. 슉슉슉 기억슉. 이거 행위 예술이구나. 이제 알았다. 근데 저거 장갑 낀 손 뱀이가 3cm 할 때 손 모양 아니냐? 코트르도 껴라 시작합니다. 총상금 100만원 코트님부터 시작. 전 그래도 형님이 자랑스럽습니다. 빡빡이 마네킹 삽니다. 지볼새끼 발레려가네.
윤석열 좋아 빠르게 가 손가락 아님? 역대급 선의 일각이다. 키읔. 손가락 모양 메갈리 아닌가요? 똥꼬집이냐 그냥 오기냐? 와 소질 있네. 언제 한번 몸에 흰 페인트 칠하고 월미도 가서 하자. 파킹 디스거스팅. 시청자 계속 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요. 계속하셔도 돼요 코트님. 은행 점검 이래. 10분만 화이팅 우리 애저 슈슈슈슈슈슈. 리얼돌 광고 스폰인가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고민 중인데 답 안 나오는 코트면 개추. 라이브야 코트 팔 한 번만 받쳐주라. 조카가 형 보고 울어. 누가 시간 멈춰놨음. 아까 동영상 봤는데 이 편으로 또 보네. 절에서 쫓겨난 파괴승 같습니다 형님. 진질질 흐르네. 개역겹다. 오? 이런 비행신 놈. 아이고 참견하셨군요. 아직 한 발 더 남았습니다 형님. 와 가족스러워. 참견하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살렸음. 침을 넣어서 시작했네. 시사 1014인데요. 아이고 참견해 주셨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까지 채워주세요. 자 여기. 피자 몇 조각 남았어. 다 먹어도 되죠. 나 지금 좀 닦아줘. 나 지금 인중 존나 쓰라려. 자본주의 먹방 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씨발 새끼들아. 안 그러냐? 어, 존나 껍질 잃어버린 거북이 같네. 아, 나 팔이 너무 아파. 티셔츠 좀 갖다 줘. 일어나서 좀 굵게 보여주면 안 돼요 이거? 왕자님? 그림 너무 힘들죠. 와. 멋지다. 우리 애저 슈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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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형, 지금까지 돈 쉽게 버는 줄 알았어. 우리 형 열심히 했구나. 아, 진짜 빨리 안무 좋아봐. 응? 코트님 힘들어 하시길래 바로 충전해서 쌌어요. 얘 뭐 많이 묻었어? 침, 침이 배에 다 묻었네. 와, 어깨 존나 아프다. 아, 어깨 굳은 거 너무 아프다. 나 이상 태어나 처음 해봤어 이런 짓을. 와, 몸만 갈아입고 갈게 여러분들. 와, 그래서 다음 배달은 언제 와요? 이사 로즈 형님 좀 마음에 드셨어요? 아, 와, 오늘 운동 다 했네요. 키읔 키읔. 와, 어깨 존나 아프다. 아.
히틀러인가요? 오쉣. 피자 한 조각도 뭐, 야, 진짜 다 먹었어? 한 조각도 없어? 아, 형님 모처럼 밸런스 방송 잘 봤습니다. 다음 음식이 왔어요. 다음 음식. 야, 좀 풀어줘. 아, 아, 근데 내 어깨, 어깨 진짜 장난 아니다. 존나 아프다 어깨가. 안 해 이제 안 할 거야. 그만해. 아, 저 형님 존나. 아니 진짜 저기가 없네. 중간이 없네. 형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진짜로? 예? 또 나 진짜 정색하게 되네 형님. 처음으로 또 쏘셨어요? 시사이션. 근데 나 진짜 못하겠어. 너무 아파. 몸이 진짜 장난 안 나. 키우. 아니, 야, 너무 힘들어요. 진짜 거짓말 아니야, 형님. 알겠어요. 그냥 드세요. 키우. 예, 형님, 진짜 그만. 아, 야,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 형님. 1415는 음식 앞에 깔렸을 때의 시작이에요. 존나 아프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아이고. 아, 힘들어. 와, 내 눈 한번 깜빡거리지 않는 거 진짜 너무 힘들다. 코드야 진짜 눈 안 떴는 거 어떻게 한 거야? 진짜 비법 좀. 참았어 계속. 참으니까 눈이 굳더라. 따가운 걸 넘어서 갖고 뭔가 눈이 시려우면서 시력이 이상해지더라고. 처음이야 태어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안녕하십니까? 우리 애저 생김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눈이 깜빡 안 깜빡으로 가만히 있잖아. 그러면 막 눈물이 나와. 눈물이 나와. 그러면서 이제 그 시려우면서 나중에는 시력이 흐릿해져. 식사 싫어. 개인데 왜 몸은 멈추는겨? 와, 존나 힘드네. 와, 빡세다. 여기 이슬 여기 이거 너무 따가웠어. 이게 진짜 참기 너무 힘들었어. 너무 따가웠어. 먹는 거에 엄청 감사해졌어. 뭔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함을 이제 느끼게 됐어. 3분 안에 다 먹으면 3,000개. 아, 형님 이제 그만해요. 이제 아, 형님 그만해요. 여기까지만 재미 봐요, 형님. 저도 힘들어요. 예. 먹을 때만큼은 좀. 예, 형님.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우. 죄송해요. 괴롭히고 싶었어요. 유. 아니, 왜 그러냐면 형님. 아 진짜 왜냐면 방송을 또 해야 되니까 이 텐션이 안 오르면은 방송하기 힘들어요. 예. 그래서 30분 안에 다 먹으라고요? 시작할게요. 30분. 자, 타이머 놓을게요 형님. 30분. 자, 3분인데요? 예? 3분이요? 새우 3분 3,000개 할 만한 게 키우. 껍데기를 안 까고 그냥 씹어 먹으면 되지 않나? 알았어. 네. 야, 이거 좀 저 타이머 좀. 와, 이게 좋나 봐. 저 해줄까요? 타이머.
타임 와요. 여기 딱이다. 오케이. 3분. 오클릭. 오케이. 자, 준비. 제가 눌러줄게. 자세 잡으세요. 아니 이거 이것도 먹어야 돼? 이거 홍합탕 이거 뭐 먹기 힘든데? 이건 국물. 감사합니다. 선 입금이요 못하시면 다시 음식 시켜서 해주세요. 아니야 그럼 너무 힘들어. 나 잠깐만 더 줘. 먹을 게 계속 나오네. 오늘 먹방 풀. 이거 새 거야? 콜라? 네 형 새로 넣은 거예요. 조금만 살. 새우가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그러지 이거 존나 커요. 새우 여러분들 이거 개 커. 3분 해보자. 자, 끼워줘. 아니 전투부금 안 깔고 할래. 저작권 걸려. 맞네. 저작권 걸려. 자 갑니다. 전투부금 같은 거 뭐 없어? 있습니다. 신명 나는 거 하나 들어봐봐. 딱 3분짜리 부금이 있을 텐데. 망을 좀 잡아야 돼. 준비. 자, 준비. 아직. 야, 이거. 이거 빼, 이거 빼. 새우만이야, 원래. 새우만? 간다. 시. 아, 근데 이거 이빨, 이, 완전. 준비, 시. 와 이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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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만에겐 높고 높은 스피드 먹방의 벽. 난 뽀뽀할 수는 못 자겠어. 아니 입금 아, 오늘 재미있게 하려고 만 개 더 충전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속상하네요. 이거 존나 빡세요 형님. 아우 형님 아 진짜 죄송해요 형님. 근데 내가 이거 진짜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대신 다른 걸 해야죠. 형 푸파 안 돼요. 난 푸파 못해. 네. 옛날부터 그랬어. 비글 잘 때부터 푸파 못했으나 푸파를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럼 시청자가 원하는 벌칙이라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시청자가 원하는 벌칙은 형님이 딱 민심을 굉장히 좋아진다. 오케이. 그러면 3,000개에 걸맞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하나 더 하도록 할게요. 예. 이따가 24, 3,000개로 24시는 말 같지 않은 소리지. 그건 아예 그건 해봐야 만 개 더 충전하셨다는데 만 개 쏴도 안 돼. 그건 24시는 24시는 쉽지 않아 여러분들. 컨텐츠를 짜놓고 해야지 그거를. 예. 아무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만 개 더 얹으면 어떨까? 만 개를 더 얹는다고? 근데 24시 봐봐. 24시 뭐가 문제냐면 뭐 방송 오래 하는 거 좋다 이거야. 아무런 컨텐츠 없이 그냥 아까 어제 랄프가 진짜 명언했어. 엊그저께. 그 무슨 방송이라 그러더라? 곤약 방송이야. 그래 곤약 방송이야. 전파 낭비 방송이야. 전파 낭비야 그거는 진짜로.
24시는 어느 정도는 그래도 합방이라도 한번 섞어갖고 좀 해야지. 그거 아무 의미 없이, 그건 너무 재미없어 그거는. 어. 혀가 길어? 겜디나마라고? 내일 하자. 그럼 내일 내가 휴방을 처리를 하고 랄프를 보내고 그럼 개생부트 시청자하고 5연승 오늘 해주시면 안 될까요? 꼭 보고 싶어서요. 개댐푸드 형님? 아, 그 가능성 있어요 저거는. 아니 난 이게 재미가 없을까봐. 아니 존나 재밌어요 개댐푸드. 어찌됐건 형이 안 걸리는 거기 때문에. 네 랄프야. 네? 네가 개댐푸드를 좋아하는 찐딴 건 알겠어. 뭘 좋아해 개댐푸드. 컨텐츠 넘친다 넘쳐. 뭐가 문제냐면은 그 안에서도 룰이 있어야 돼. 시청자는 아무것도 안 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코드님이 뚝가 맞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시청자는 아무것도 안 껴야 돼. 아무것도 안 껴. 완전 기본 캐릭 그 자체. 근데 나는 최고. 나는 최고로 해야 돼. 그러니까 시청자가 형을 유린하는 모습이 흑사 과거 인성 라이더랑 비슷한 그림이 나올 거란 그래? 말이에요. 그래? 오케이. 재밌겠다. 근데 인성 물들어버린 건가요? 형님! 재밌겠다. 나 그거 할게요. 네. 5연승 할 때까지 노방종. 재밌겠다 형님. 비빔이도 만 개 더 추가해서. 예. 그럼 2만 3천 개죠? 아 2만 개죠? 2만 개? 예. 아 그럼 전화합니다. 노방종이야? 아니 노방. 노방종이 그랬잖아요. 5연승 노방종. 5연승 그러니까 5연승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늘지 않을까? 네가 좀 가르쳐 주면 되잖아. 먹고 하지 뭐. 도사기 약세를 사야 될 텐데. 와 이거 하면 진짜 개꿀잼이 됐다. 유유유 개샘푸드. 잠깐만 나 개샘푸드 잘 몰라서 그런데 진짜 엄청 힘들어. 아 그렇게 아니더라도 도사기 약세 끼면 돼요. 룰을 정하고 가야 돼. 룰을. 아니야.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돼. 풍선 바꿔야 돼. 하겠습니다 했는데 풍선 바꿔야 돼 이거는. 예, 풍선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정해서 해야 돼. 어, 여러분들 하란 대로. 어, 물음표 하는 애들 싹 다 쳐내 랄프야. 아니 당연하지. 하라는 대로 하는 건데. 어, 저기 먹튀는 안 하지. 먹튀 안 하지. 입금해드려요? 아 잠깐만 이거 미션이야? 잠깐만 이거 5연승을 할 때까지 노방종인데 끝나고 나서 준다는 게 아니라 미션으로 간다고? 아 에바야 바꿔야 나도 끝까지 해야겠다는 그걸 그거대로 가는 거지. 반선이래 반선. 어 바꿔야지. 선수금 반 끝나고 반. 개소리야? 반반? 반반 입금하고 그 다음에 또 이기고 나서 반반 입금하고. 오케이 반선 렛츠고. 응 반선 레스코. 바꿔하면 반절함이 없잖아. 응 반선. 응 반선. 반선 갈게요 랄프야. 그리고 나 라면 하나만. 응 3천 개 빼고 해야지. 그럼 몇 개 줘야 하나요? 2천 개 주시고 형님. 그리고 비비미는 왜 말이 없냐? 응? 잠깐 형님 쏘지 말아봐요. 형님 쏘지 말아봐요. 비비마. 비비미는 24시간을 원하는 거야? 너는 만개 미션 뭘로 하고 싶은데? 아 비비미는 24시간 방송하기를 원하는 거야? 안 하지 그러면. 야 24시간 어떻게 하냐. 그거는 너무 곤약 방송인데 하라면 해. 하라면 해. 게임 잡고 5시간 어? 뭐 캠방하고 캠방 8시간 오슈랑 뭐 약발방이나 이런 거 다 존나 섞어갖고 하고 하면 해. 라면 뭘로 끓여드려요? 컵라면이요?
어, 컵라면 하나만. 우육탕, 김치, 새우탕, 신라면. 계산만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짱. 새우탕. 근데 뭐가 문제인 줄 알아? 그렇게 방송하면 오히려 손해야. 그러니까 봐봐. 내가 하루에 받는 평균 풍선 양이 있는데, 어? 그거보다도 덜 받고 24시간을 하라고? 이게 무슨 씨발 알바지. 잠깐만,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어. 지금 또 오해를 하게끔 만들고 있어. 생각해봐. 단가가 안 맞지. 랄프야, 네? 너 라면 나중에 하고 올라와서 싹 다 쳐내라. 애들이 진짜 배응망덕한 새끼들이네. 내가 11시에서 6시까지 6시까지 방송하는 게 7시간인데 그 안에 만 개 이상 충분히 봤는데 씨발년들이 또 나한테 저기 하잖아 지금. 저 천에 이건 미친 새끼들 아니야. 씨발 그걸 24시간 하라고? 정신 나간 새끼들 아니야. 풍선 안 쏘시는 분들이 저런 얘기. 저런 애들 싹 다 천에. 아니 이건 내가 존나 찐텐 나올만 하지. 해봐야 그거 개해봐. 비빔아 그거 아니지. 24시간에 어떻게 만 개를 받고 하냐.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저 존나 예민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쳐내. 나한테 예민하다고 생각도 쳐내. 싹 다 쳐내버려. 없애. 내 눈앞에서 그냥 딱 치워. 말 같잖은 소리 하고 있어. 나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비 맞춰가면서 하는 사람인데. 아니 24시간 어떻게 만 개 받고 해. 그건 아니지. 단가 안 맞지. 거의 뭐 학고한테 거는 그런 미션이잖아 그거는. 학고한테도 그렇게 안 건다. 그래. 아니야 그냥. 코남자 쟤는 블랙해라. 24시간 아니야. 24시간 진짜 아니야. 아니 비비마 네가 이 상황에서 대답을 해줘. 이게 괜찮냐. 이게 그러니까 이게 24시간을 네 형인 중 괜찮아? 보세요 지금 단가 비틀렸잖아요. 그래 일로 와봐. 와서 얘기해. 만 개를 받고 네가 시청자들하고 나 사이에 어떤 저기를 해줘. 원래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만 개를 받고 24시간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미션을 걸어놓고 그 미션을 성공하면은 만 개만 받고 그 미션을 실패하면 24시간을 가고. 원래 이게 미션의 기본이에요. 맞잖아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네, 원래 그거예요. 원래 그거예요. 그래야 보는 맛도 있고 쫄깃쫄깃하고 그거예요 원래. 맞지. 그래서 인성 난이도가 재밌었던 거예요 옛날에. 맞아. 예, 네, 지면 뭐 48시간 묶고 더블로 가 해가지고 24시간 걸었다가 한 번 더 걸었다가 48시간. 그래. 그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맞아. 네. 라면 드려요? 라면. 오케이 쫄깃하게 접수라 그랬는데 가만 있어 랄프야. 예? 근데 계란버터 그거만으로 24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난이도를 많이 낮춰야죠.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그냥 오늘 6시까지만 방송하고 그러고 마칠게요. 예. 네. 나 개댄푸들 안 해봐갖고 도저히 예상이 안 가네. 예. 네. 5연승은 좀 어렵긴 해요 솔직히. 5연승은 랄프도 지금 얘기하잖아 어렵다고. 그러니까 형이 개댐을 옛날에 조금이라도 해봤어. 그게 맞아. 아니 왜냐면 봐봐. 한 번도 안 해봤고. 왜냐면 봐봐. 형이 게임을 못 하잖아요. 나한테 하남자라 그러고 쫄보라 그러는데 이거 전혀 모르는 장르야. 나도 어느 정도 흥미가 생겨야지 하지. 그냥 풍선 미션 걸 테니까 해라. 이거는 힘들어. 미안해요. 제 능력이 여기까지밖에 안 됩니다. 카트 같은 경우는 형이 좀 해봤고 어느 정도 좀 이겼던 전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거. 아 미안해. 나 진짜 개댐도 안 해봤고. 진짜 미안해. 아전네 앞잡네 개댐으로 5연승 콜가이드로 치면 10연속 1등인데 쌍기 유튜브 쳐서 3연승. 아니 근데 사기 학생 끼면은 그 정도는 그리고
근데 아까운 거는 형님이 진짜 로즈 형님이 이 민심 엄청 신경 쓰시는 형님 같아. 어 뭔가 시청자들 대신해서 풍선 쏴주고 텐션 올려주고 또 거기다가 그것까지 해주시니까 형님께서 근데 원하시는 미션은 내가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좀 결이 맞으면 좋을 텐데 아 그게 좀 아쉽다 그런 부분이. 어. 뭔가 그런 부분이 좀 맞으면 참 좋을 텐데 일단 좀 생각 좀 해봅시다. 나도 개댐푸드를 할 줄 알고 뭐 해봤으면 알겠는데 랄프도 그러잖아. 5연승 존나 힘들다고. 좀 유린당이야 진짜로 시청자.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워? 그냥 3D 철권이라 보면 돼요. 3D는 철권인데? 2D 철권? 아 2D 철권이야. 아 개인 한번도 3D예요. 근데 이게 이게 저기밖에 안 되잖아요. 회의동 아 횡이동밖에 안 되는데. 네. 진짜? 예. 감 없으면 한 번도 못 이겨. 아 그 정도로 유린당하는 게임이야? 아 흡사 약간 나를 부배 만들게 하고 있네 그러면은. 맞지? 응? 나를 약간 부배 만들게 해가지고 존나 빡치는 모습만 몇 개 보고 아 잘 죽였다 자야지 이러고 나는 계속하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나중에 텐션 더, 존나 다 나가가지고 아 씨발 다시 야 너 좀 그만 좀 들어와라 아 너 내보낼래 꺼져 이러면서 분위기 좆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방송을 진행하는 내 입장도 생각을 좀 해줘 그러면 스타로 치면 철구 vs 코트 1승임 3연승 곧 졸? 그니까 그런 느낌이네 지금. 안 될 것 같아 개댐프들. 폴가이즈는 그래도 내가 끝까지 성공을 했잖아. 너무 힘들었어 근데 폴가이즈 할 때도. 아 100개 팬가 감사합니다. 오늘 다들 보니까 원하는 게 공포 게임이 아니 그러니까 게임을 원하는 것 같아. 게임을. 근데 일단 뭐가 됐건 할게요. 뭐가 됐건 할게. 캠 방송 근데 내가 할 도리는 지키고 할게. 왜냐면은 지금 약간 게임을 원하시는 것 같네 할 때 약간 조금 가슴이 심장이 덜컹하셨던 분들 계실 거야. 제 방송이 정통파들 약발방 좋아하고 오늘의 이슈 좋아하고 이런 정통파들은 가슴이 덜컹했을 거야. 어. 자신 있는 게임. 캠방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게임 방송으로 디프리로 갈게. 자신 있는 게임이냐고 여쭤보시네요. 나 자신 있는 게임? 내 자신 있는 게임이 어디 있어? 나 자신 있는 게임이 어디 있어? 나 자신 있는 게임 있어. 레이싱 게임인데 목숨은 하나야. 오늘 같은 날은 캠방을 메인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요? 목숨이 하나야. 원코인. 원코인 오토바이 레이싱 게임. 바이크 방송인가요 혹시? 어. 차라리 바이크 타고 부산 가가지고 돼지국밥 먹고 오기 그런 미션을 걸어. 해봐야 존나 감 없어? 알았어.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건 딱, 딱 그거 하나예요. 형이 고통받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거 같아요. 내가 고통받는 거? 네. 그냥 나 죽을 때 다들 좋아하면 안 돼요? 아 그때는 약간 치근해지죠. 아 그때 그냥 내가 죽을 때 내가 고통받을 때 가장 큰 고통이 뭐예요? 죽음이죠. 예, 제가 죽을 때 그냥 다들 장례식장 오시면 안 될까요? 예. 지금 고통받는 거는 나 너무 힘들어요. 또 죽는 건 슬프다고? 큐큐큐큐 평카페에 평톡 그림 올라와서 큐큐큐 그땐 500개 쏠게 형. 죽는 건 싫어 방송 못 보자. 아 어깨 겁났다. 아 그러니까 대야 맛있다. 피자는 못 먹었지만 풍선을 먹었으니. 티티카에 자꾸 우리 형 부배 만드냐고? 내가 행복한 게 싫은가 봐.
여기 드릴게요. 나는 밑에다가. 내가 좀 편하게 쉬고 편하게 행복한 모습이 싫은가 봐. 내가 나 행복보다는 내가 고통받고 막 내가 너무 힘들어하고 막 찐템 부리고 이런 게 좋은가 봐. 네. 그런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럼 몇 개 정해서 민심 투표로 해주세요. 형님은 참 민심 좋아하시네. 근데 형님 민심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시청자들이 민심, 시청자들의 의견 이거는 너무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네, 합리적인 생각을 하는 시청자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시청자들이랑 조율을 좀 할게요. 그게 괜찮겠죠. 합리적인 생각하는 시청자들은 많이 없어. 그냥 거진 다 그냥 극과 극이야. 24시하라 막 그래버리고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안 되는 건 내가 컷하면서 여러분들이랑 의견 조율을 할게요. 그게 제일 깔끔하지. 미션 실패시 나 근데 진짜 폴가이즈 너무 힘들었는데 폴가이즈 하라는 건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 그때도 뭐가 있을까. 게덴푸드는 힘들고 폴가이즈는 저번에 했으니까 그거 빼버리고 차라리 이렇게 합시다. 형님이 7,000개만 더 쏘면 이제 그 미션이 완료가 되고 10,000개짜리 미션이잖아요. 그러니까 10,000개에 걸맞는 그런 미션을 합시다. 10,000개에 걸맞는. 예. 그건 뭐냐면은 스토리 있는 공포게임 그냥 하나 완벽하게 완주하기? 그냥 그 정도? 지금 여러분도 다들 너무 신나가지고 그러고 있잖아. 막 이러는데. 차라리 그게 깔끔하지. 예. 방송 오래 보는 게 목적 아니었어? 내가 진짜 막 극심한 고통을 당하길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당하길 원한다면은 그 극심한 고통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보상을 줘. 맞잖아. 냉정하게 얘기해서 나도 여러분들 비 맞춰드리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좋죠. 근데 나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잖아. 그렇게 해서 오늘 좀 괜찮은 공포게임 진짜로 좀 길게 이어나가서 호흡이 좀 긴 게임 네 한번 하면서 여러분들 편하게 방송 보시고 나는 그게 맞다고 봐. 뭐 지금 뭐 개대물하고 뭐하고 처음이야 재밌지. 10분만 재밌지. 그게 계속 지속돼봐 재밌겠냐고. 재미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렇게 해서 하자. 개대물 랄프도 5연승은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 나 개댐이랑 게임을 안 해봤는데 고이고 썩은 다음에 그게 물까지 증발돼갖고 이제 진짜 미생물들만 남은 강한 자만 살아남는 개댐 같은데. 근데 한두 판은 다 기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두 판은 기회가 없는데 5연승이잖아요. 연승은 힘들죠. 한두 판 이기는 것도 힘들다고 랄프야? 한두 판 이기는 건 할만해요 그거는. 인성라이더 리부트 비비미가 얘기했는데 개생 팀전도 있어. 그런 날프랄 팀전으로 5연승해. 팀전 5연승은 바로 해버리죠. 그건 재미가 없어요. 어? 예? 할래? 예? 비비마 넌 개댐 싫은 신이야? 비비미는 어때? 팀전은 승산이 있기는 해요. 근데 5연승을? 네. 근데 랄프도 처음 2시간은 진짜 빡세게 잘해. 근데 쟤는 체력이 저질이라
2시간 이상 해버리잖아? 그럼 쟤 말 수 없어지고. 그래서 제철 시기기만. 아닙니다 형, 저 텐션 보셨잖아요. 콜가 이제 할 때 끝까지 살아 있었어요. 잘하면 어려우니까 랄프 끼고 팀전호 연습 가죄. 팀전호 연승. 아, 개대물 다들 엄청 좋아하는구나. 근데 개대물 하는 사람이 아프리카에 단 한 명도 없지? 아무런 찾으면 있겠지. 뭐 10다리든 5다리건 있으면 있겠지. 근데 보기가 힘든 게임 아니야? 자라게이도 불러서 3대3 조져보자. 개댐 자객이야, 노잼이야, 코트야. 자, 진짜 죄송합니다, 로지 형님. 제가 이랬다 저랬다 이제 안 하겠습니다. 개재미하는 건. 재미없어. 팩트가 뭔지 아세요? 이게 꿀잼이에요. 개댐은 구시대 유물입니다. 형님께서 좋아하시는 그 추억의 게임, 형님 마음 속에 있는 에? 소울. 개댐은 구시대 유물이고 그 누구도 개댐으로 미션하고 이런 걸 내가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라도 있으면 내가 그 게임 해보겠어요. 개댐은 철 지나간 그저 중딩들의 아우성 게임입니다. 안 합니다. 앞으로 재방송에서 개댐 얘기 꺼내지 마십시오 형님. 진짜 죄송합니다. 개댐은 재방송 죽이는 일 같습니다. 예. 개댐은 안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결단력 있게 해야지. 안 그러면은 방송이 너무 저기 될 것 같아. 어차피 내가 이제 뭐 새우탕 다 먹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카트 말씀하시는데, 카트 좋죠. 카트 재밌죠. 근데 이 홍합탕 국물을 새우탕에다 넣으면 무슨 느낌이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형님. 저 한 판 너무 오래 걸리니까. 롤 오연승은 형님. 7,000개로 안 하죠, 형님. 안 하죠, 형님. 예. 안 하죠, 형님.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겠습니다. 형님도 뭔가 하나 내세우기 좀 힘드시고. 항아리 게임 그거 내가 몇 시간 했었지? 한 5시간인가? 오래 했는데 그 절반도 못 갔어. 항아리도 한창 옛날 그런 느낌이라서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미션 다 때려치우고 재방송 하겠습니다.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뭔가 새로운 걸 가지고 오기에는 지금 너무 리스크가 커요. 재방송하는 게 제일 재밌어요. 예, 그게 팩트예요. 팩트는 그거고 미션이라는 거는 게임 방송 할 때쯤에 말씀해 주세요. 예, 현실적으로 생각할게요. 재방송이 제일 재밌어요, 그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미션은 게임 방송 할 때쯤에. 그게 맞아. 아니 다들 들떠 있어갖고 나 그거 맞춰주기 힘들어. 무슨 말인지 알죠? 방송장갑 역시 어디 안 가시네요 형님. 이리저리 휘둘리면은 그것도 방송이 힘들어. 아쉽지만 코원 하고 싶은 거 기억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럼 3,000개치 잠을 쬐나 재웁시다 거. 3,000개는 형님께서 깔끔하게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액수고 또 3,000개만큼 형님한테 내가 잘하면 되지. 3,000개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여러분들이 쏜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은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라면 형님이랑 저랑 불편해질 수밖에 없어. 나 형님한테 환불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밖에 안 돼. 이게 바로 3,000만큼 사랑해? 그거야 에바야. 에바 그렇게 하면은 형님이랑 나랑 저 본지도 얼마 안 됐는데 멀어지지.
아, 좋네, 아쉽네. 에바야, 하지 마. 뭣도 모르고 깝치다가 벌집 라이프야, 싹 다 블랙 좀 해라. 아, 보통 게임 너무 나이들 처먹고 다들 그 옛날에 그걸 못 잊어갖고 인방감성 그 이상한 그 인방감성 가지고 지금 내 방송 접근하고 있는데 물타기 하면 싹 다 블랙할 거야. 그러지들 좀 말어. 내가 추접스러운 게 아니라 이거 3,000개 돌려주고 그러면 그 관계에 대한 이해도가 없냐. 그러지 마 여러분들. 봐봐 로즈 형님 저는 괜찮다 그러자. 그러니까 내가 3,000개만큼 또 이렇게 저기 잘 해드리고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하면은 보는 사람들도 불편해지니까 이제 그만 물타기해. 왜 그래 다들 그 옛날에 그 인방감성 못 잊어가지고 뭐 계속 물타기하면 어떻게 뭐 될 줄 알고 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알죠? 먹고 그냥 재방송대로 돌아갈게요. 예, 아까 딱 거기까지가 좋았어. 안경에 자물쇠 채우고 딱 거기까지였어. 그게 좀 색다른 재미 요소 중에 하나였던 거지. 여기서 이어서 뭔가 더 가잖아? 방송 파탄나. 그게 팩트야. BJ가 결단력 있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돼. 내절하면 안 돼. 왜냐면 봐봐 지금도 이해 안 가고 아 저 씨발놈은 진짜 양아치 새끼네. 방송 12년 넘게 했으면은 계속 여기서 이어서 뭔가 재미를 줘야지 하는데 나는 예상이 가. 무슨 미션을 받아도 지금 내가 한 새벽 4시 5시 이때 그래도 3,000명 이상 봐야 되는데 게임 붙잡고 있는데 1,400명 1,200명 난 그려져. 1,458명이 새벽 4시에 보고 있는 게 그려져 머릿속으로. 이 미션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만 그나마 좀 몰입할 사람도 몰입하고 게임만 계속하니까 재미없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이 더 많을 거야. 난 그게 느껴져. 차라리 그냥 내 방송대로 진행했었으면 오히려 따리수도 더 잘 나오고 오히려 풍선도 계속 더 받아서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 생각이 들어. 그게 보여 나는 새벽 4시 5시쯤에. 아니야 아니야 방송을 제일 많이 해본 내가 잘 알아. 인성라이더? 하면 얼마든지 하지. 보여 그게 나. 근데 저 하루 정도는 오늘처럼 즉흥적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그건 너의 바램 너의 어떤 기대심. 그럼 그럼 미션 받고 시청자 떨어지면 바로 쪽내는 조건으로 하자고. 그러면은 미션 딱 성공하기 전에 애들이 야 자 나가자 자 두개지. 그래서 미션 딱 성공하기 전에 자 두개지 이지랄하면서 씨발 나 고통 줄 거 뻔한데? 난 너무 보이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라도 내 고통 주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 아, 재미는 다 같이 즐기자. 나만 고통스러우면 너무 힘들어. 약간 좋았어. 태어나서 한 20분가량을 그렇게 한 자세로 있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 눈도 안 감고. 피자 못 먹은 거 좀 아쉽지? 괜찮아. 그만큼 재미 줬으면 됐지. 로지 형님도 좋아하시더만.
아 저희 방 단톡방 파지마 주고 그거요? 그 스티커 안 만들었어. 그거 그런 거 막 만들고 뭐하고 할 그게 아닌 것 같아. 요즘 우리 단톡방 너무 조용해서 내가 나가자 그러면 애들이 그냥 다 읽지도 않아. 왜 그러냐면 애들은 다 잘 시간이거나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그니까 그거야, 일반인들 회사 평일 출근하는 시간에 응? 7시쯤에 야 바이크 타러 나갈 사람 듣게 해줘 이렇게 쓰는데 아무도 대꾸를 안 해. 일해야 되니까 나는 혼자 다녀야 돼. 내가 월화만 쉬어야 되니까. 아우 좀 살겠다. 어깨도 조금 풀린다 이제. 와 진짜 너무 아프더라. 아, 야, 홍학탕 국물 들어가니까 훨씬 국물이 진하네. 미쳤어. 거의 뭐 해녀라면이야 이거. 미쳤어 이거. 빨리빨리 치워라. 그만드세요. 아 싫어. 먹방 잘 끝냈고요. 안 그래도 그럴라고. 애들이 전에 그 사용하던 게 익숙해져갖고 좋아요 버튼 잘 안 쓰거든. 그래서 예전처럼 진행하는데 다만 보이는 인터페이스는 좀 다르다. 그렇게 이제 앞으로 진행해야지. 아우 살겠다. 왜 이렇게 에어컨이 약한 것 같지? 알필마 또 에어컨 가져갔네? 아 그래? 좋아요 꼭 안 눌러도 돼? 댓글이랑 조회수 좋아요 합산해갖고 나오는 게 이제 인기 글인 거야? 아 레알? 오케이 알겠어. 비비미도 그러고 로즈 형님도 그러고 제가 이제 내 방송 이제 그 일부라면 일부겠죠? 예, 그 한 4시 전까지 하는 그런 방송은 흘러가게 좀 두다가 나중에 나중에 이제 게임 할 때 그때 좀 뭔가 얘기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네, 앞으로 좀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뭐야 이건 또 틀린 말인가요? 코형 멈춰 있는 거 보기 싫으면 쏘는 게 맞잖아요. 힘들어 보이고 하루 종일 멈춰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 10분 남았다 좀만 참으라 재밌게 보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게 싫으면 14-14게 쏘면 되는 거고. 근데 그 중에 노란 글씨 코트님 언급도 해서 림럼님 채팅 잘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매번 풍선 한 번 안 쏘시고 남한테 풍 쏴달라고 하는 게 좋아 보이진 않아서 한마디 있다 광태주네요. 림럼님이 개새끼들아 쏘라고 풀어달라고 하는 건 지목한 게 아니니 문제가 아닌 건가요? 그저 채팅은 저렇게 치면 되는 건지.
알파 에어컨 리모컨 좀 줘라. 여기 있습니다. 왜 세배 가노? 에? 왜 세배 가노? 에어컨 켜는 것도 이 방송 세팅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이러고 있으니까 이거 갖다 그린 거야? 한 자세로 있으니까? 짤 하나 건졌네? 팁이라 그랬는데 세상에 바닐라 아이스크림을 라면에다가 에휴, 방송국 놈들은 이래서 안 돼. 저거 다 대본일 거 아니야. 누가 저렇게 먹어. 오케이. 삽교랑 잠수교 가고 싶은데 너무 더워서. 아까 누가 자꾸 카톡하긴 하라고 하던데. 한 대 피고 여러분들 그러고 나서 저 방송 예. 재밌게 가봅시다. 예. 먹방은 꽤나 일찍 해갖고 시간이 남아 도네요. 오늘 한 5시간 가량 남았네. 재미지게 방송하죠. 시끄 걸고 안 펴요.